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초기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인물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라합이란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바로 이제 강을 건너서 처음 싸워야 되는 그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하신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의 도시였고 멸망이 예고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멸망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쌓여진 죄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습니다.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약속의 성취였고요, 가나안의 입장에서는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근데 이 심판당할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강조해서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합이란 여인입니다. 그녀는 고귀한 신분과 또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직업을 기생이라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회 속에서 아마 낮은 신분이고 아마 여러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많은 사람이 오갈 때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을 보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그 도성 내에서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사람이었음이 오늘 밝혀집니다. 죄악의 도시 속에서 비참하게 살던 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데 놀랍게 쓰임받았던 역사를 오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성에 정탐꾼이 도착했습니다. 이 장면이 참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죠. 과거 40년 전에도 이미 그 땅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만 아니라 전역을 둘러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12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땅을 정탐하러 다녔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할 때 아무도 그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이 활동했고 그 땅 곳곳을 다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로 인해서 그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의 방황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이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유명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그 성에 도착했을 때 그 성을 돌아보고 다닐 때에 여리고성 일대에 그 굉장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성이 긴장했고 그 땅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노렸고 목표했고 그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40년 전에 12명은 지도자들이 그리 갔다고 했지만 그들은 아직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 훈련 안 된 사람이었죠. 두 명만 겨우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40년의 광야가 지난 다음에 그 중에 이름 없는 두 사람이 그곳에 갔지만 그 두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연단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그 몸으로 체험하고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훈련 안 된 다수보다 훈련된 소수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다수의 숫자의 위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소수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서 믿음 가지고 반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믿음을 가진 소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라합의 믿음과 그의 믿음이 미친 영향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 건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그곳으로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내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전쟁을 앞두고 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태를 어떠하며 지금 우리가 건너갈 것을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돌아오라 그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들이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을 곳곳마다 살펴서 온갖 정보를 다 가지고 왔을 때 그 전쟁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 갔을 때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보망이 있어가지고요, 새로운 사람이 정보를 염탐하러 온 것을 알았고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냐면 라합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그들은 무엇을 듣게 됩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라합이 전해준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각이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라합이 그들에게 그 성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정탐 갔을 때에 그곳을 보고 나서 나중에 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두려워했어요. 견고한 성이 있고 철병가가 있고 거인족의 후손이 있고 참 두렵다, 우리 메뚜기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홍해물을 건너게 하신 기적을 행하셨다, 이거를 그들이 들었어요. 이걸 몰랐지요. 그때부터 두려워했는데 최근에 어떤 것이 쌓였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왕 두 왕을 치고 그 땅을 찾은 일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로 쌓였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그런 정보를 얻었어요. 근데 이 정보를 알려준 라합은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생명 걸고 알려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지였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 전체가 긴장에 쌓여 있었고 만약 적과 내통하는 행위가 발각되었다면 그가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라합이 왜 이걸 알려줬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녀는 한 차원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녀를 보면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해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거 볼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40년 전에 보니까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죠. 역사 지식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요단 동편의 전쟁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죠. 시사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 사건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감각도 있었죠. 아마 그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예측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받고 있음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여리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점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밀고자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곳곳마다 물샐 틈 없는 방어막이 쳐져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오갈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정보망이 쫙 깔려 있었고 즉시로 왕에게 보고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알면서도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것에 대해서 우리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진 세상에 목숨 걸고 그것을 의지해봤자 무엇입니까?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허무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그녀의 행동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녀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신분이 낮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성경에 나올 때마다 기생으로 표현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설적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의 현재의 처지나 형편이나 그런 것이 형편없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를 지금도 찾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믿고 거기에 내 생명을 거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분이실 분이므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는 또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었는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내 안에 믿음을 그냥 가지겠다고 작정하면 그 믿음이 생기고 그 자라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객관적 정보가 있었어요. 출애굽의 사건을 그들 들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싸움과 그 큰 두왕이 죽은 것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정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것 때문에 한 차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거는 믿음이고 그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합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독 라합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왔을 때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하나님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사자들이 나에게 가까이 왔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너희가 구원받을 방도가 있다, 너희 창에 붉은 줄을 메어라 했을 때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창에 즉시로 붉은 줄을 드리웠습니다.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붉은 줄은 즉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의 이 믿음 어떻게 성장하게 했습니까? 참, 믿음은 언제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은혜가 언제 시작되냐면 듣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성장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그가 들은 것이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에게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들었죠.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함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신도주의를 맞으면서 참 아주 즐겁고 기쁘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간증도 듣고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끼리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형식순종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설교 안에서 좋은 뭐 그런 것도 조금 있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아, 들을 때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믿음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는 간증을 듣거나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생기고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깁니다. 항상 주님의 하신 일을 듣는 그런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요, 우연히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들을 기회가 있을 때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장합니다. 또 믿음은요,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더 자라게 됩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그 하신 일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좀 펼쳐놨죠. 아, 여기서 보면은요, 그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랐다,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대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장의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교회 밖에서 이런 고백은 바로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술은 그 입술이 열려질 때 성도 안에서는 간증이 있고 또한 불신자에게는 전도가 있는 우리 삶이 될 때 가장 복된 입술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 성장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꾸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의 믿음만 성장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은 실천할 때 성장하죠. 믿음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모험하는 겁니다. 라합이 그 결단을 했을 때 무엇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행하실 큰일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목숨 걸고 모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지 보자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들을 보낼 때 아무 대가 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실지 보자 하는 그런 결단과 실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천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놀란 것은 뭐냐면 이 라합의 믿음은 자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성장시키고 그들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진지에서 여호수아와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굴 기다렸겠습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가서 돌아오길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기다렸는데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 라합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정탐 갔다가 속히 누군가 밀고 해서 잡혀가서 죽임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식이 들렸으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아마 거대한 절망이 닥쳤을 겁니다. 소망이 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불러서 또 버리시는가? 이런 불신앙의 말이 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실족했겠지요.
라합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기서 고생만 진하게 하다가 라합을 못 만나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한 일을 증거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여리고 성은 방비가 대단하고 정보망도 촘촘해서 물 셀 틈이 없더이다. 우리도 죽을 뻔하다가 겨우 도망쳐 왔나이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기 전에 두려움부터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가서 어떤 걸 만났습니까? 위협과 협박과 압박을 느끼고 죽을 뻔한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분명한 것을 만났어요. 뭐냐면 믿음을 보았습니다. 라합을 만났습니다.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사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라합을 만났어요. 그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두 정탐꾼들이 그 믿음에 같이 동감했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내가 아느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싸우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자 작정하셨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요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뭐라고 보고합니까? 2장 23절 24절에 보고가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여기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이 죽을 고생한 거예요. 라합의 집에서 죽을 뻔했고요. 나와서도 그들이 얼마나 경비가 삼엄한지 산에 올라가 사흘을 버텼고요. 산에서 내려가서 겨우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가까스로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은 모든 일 이게 무엇입니까? 방금 일어난 그 고생, 죽을 뻔한 것, 그들이 경비가 삼엄한 것 다 고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이 말을 보면은요 이 말이 누구의 말과 동일합니까? 라합이 한 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은 무엇을 봤냐면요 라합의 믿음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정탐꾼은 라합의 믿음에 고무되어서 그들도 믿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라합의 언어 그대로 확신에 따라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달받은 믿음입니다.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위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체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과 교제를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의 언어가 생기고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늘 불만이 많은 사람, 원망이 많은 사람, 문제점을 자꾸 그것만 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영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져요. 나도 믿음이 없어지고 불만이 생기게 되고 내 시각이 잘못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다 바라보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의 언어를 유통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언어가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내 주위에 믿음을 확산시켜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런 영향을 크게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에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받은 복들이 얼마나 큽니까? 제일 먼저 그녀가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녀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녀 혼자 겨우 가까스로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 같이 혼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녀와 온 가족,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베드로 시절만 진리가 아닙니다. 라합 시대에도 진리였고요 우리 시대에도 진리고요 우리 이후에도 이 말씀은 진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있으면 그 믿음을 가족 대대로 구성원들에게 전수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음을, 예수 외에 우리 참복이 없음을 우리 가족에 대대로 전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재물로 유산 남겨줘봤자 후손들이 맨날 싸우고 갈등 빚지만 하나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면요, 말씀에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줄 알고 미래에 대해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너스를 주셨는데 그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여리고 지내서 압박받으며 살았다면요,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대우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젊은 여인이었음 분명한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그것을 머물며 살면서 아마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시집도 잘 갔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장면을 보면 어떤 게 보여집니까?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주연급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자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칭찬듣는 자였습니다. 좋은 아들, 유력한 아들, 부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보아스는요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았는데 룻은 누굽니까? 이방에서 왔지만 믿음을 가진 여인, 자기의 처지와 너무 비슷한 며느리를 얻게 되었어요. 아마 동시에 살았다면 그 며느리 룻을 굉장히 이뻐했을 겁니다. 그가 지금 또 누가 나옵니까? 대를 이어서 결국 이세에게서 다윗이 나옵니다. 왕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천대받는 이방 여인에서 왕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로 다가올 때에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되고 남이 부러워해도요, 대를 이어서 이 복이 전수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당대만 복받고 끝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이 신앙이 전수되고 믿음이 전수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가장 큰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의 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가졌을 때에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주셨고, 두 정탐꾼이 이르렀을 때 그들과 얘기하면서 자기 믿음을 고백했고 그 믿음은 점점 커져서 많은 사람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고 나라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